세종대왕년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보면서 오늘의 에피소드, 지금 에피소드가 시작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거북선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는 세종대왕 이야기로 세종대왕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이제 촬영을 할 거고요.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충령이었죠. 충령이 우의 형 양녕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함께 임진나루터에서 귀선을 타고, 그걸 거북선이에요,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우리가 한산도 대첩, 그리고 여러 가지 명량해전이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곳은 실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거북선을 한번 보세요. 거북선을 한자로 귀선이라고 하죠. 거북기, 귀선이라고 하죠. 용의 출현,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 나왔던 거북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수하였던 나대용 장군이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영화 한산에서 나대용 장군이 설계를 더 제작까지 거북선을 제작하는 과정이 영화에서도 출현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꽃길 따라 역사 여행에서 에피소드는 매우 재밌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나대용 장군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북선은 태종 이방원 때 태종이 충령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데리고 지금 파주 인근에 임진강이 있는 곳 임진나루터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며 귀선을 제작하여 일본군과 싸우는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였다라는 조선왕조 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북선은 나대용 장군이 처음 제작한 것이 아니고 태종 때 제작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때 처음으로 양녕을 데리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참석했던 그때의 귀선은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나대용 장군의 작품의 거북선, 지금의 거북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태종 때 만들어진 것은 판옥선에 가까웠죠. 그것을 나대용 장군이 개조하여 그 태종 때 작품을 모델로 하여 나대용 장군이 거북선을 제작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대용 장군과 만든 저 거북선이 바다에 처음으로 띄워진 날은 1592년 4월 12일입니다. 너무나 극적인 드라마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에 거북선이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본군을 대항하여 작전을 짜왔고 준비를 해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모든 수군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고 전부 이겨요. 1592년 임진왜란부터 1598년 11월 17일 날 이순신 장군이 무술련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고 숨질 때까지 7년간의 전쟁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딱 한 번 패배하는 전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칠천량 전투예요. 전투와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원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역삼시대
꽃길 따라 역사의 효용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원균은 이순신과 당파가 달랐어요. 이순신은 동인 중에서, 원균은 서인이었고요. 동인 중에서 남인 쪽이었습니다. 유성룡, 이원익, 이순신이 될 테고요. 북인은 이들이 광해를 왕으로 만들죠. 이첨, 정인홍. 정인홍. 이들이 광해를 만들죠. 당이 다른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원균과 이순신을 임진왜란 당시에 원균은 태장으로 하고 이순신을 영웅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원균은 임전무퇴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싸우기보다는 적군의 수급을 베어서 그걸로 치하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순신은 원균의 수급을 베는 것보다는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데 중점을 두었죠. 원균과 이순신이 다른 두 번째는 칠천량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임진왜란과 정윤전을 통틀어 딱 한 번 조선군이 패배하는데, 이때 원균의 무리한 전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데요. 이때 원균도 죽습니다. 이때 원균의 수하였던 경상 우수사 배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상 우수사 배설이 지금 이렇게 전면전을 하면 전부 몰살이니 후퇴합시다라고 건의를 했지만, 원균이 무리한 전면전을 하자 배설이 배 12척을 가지고 무단 이탈을 합니다. 쉽게 탈영을 해요. 배 12척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한마디,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의 그 배 12척이에요. 원균의 임전무퇴와 이순신의 임전무퇴의 자세가 다른 점을 이 배 12척의 내용으로 선조에게 올린 이순신의 장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금, 신, 전, 선, 상, 유, 십, 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선생님들에게 배워왔거나 영화를 봤거나 또 한산, 용의 출연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그 안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신에게 전선이 12척이 있습니다를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전선들이 다 사라지고 아직 12척이 남아 있으니 곧 이 12척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의미도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오히려, 오히려 상자입니다. 오히려 12척이 있습니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순신 장군께서 라이벌인 원균 장군과 다른 자세로 일본군과 싸움에 임했었다는 내용을
잘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선조에게 올렸던 내용은 지금 전선이 12척이 남아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전선이 12척이 남아있으니 한번 싸워볼만 합니다라는 임전무태의 자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척을 가지고 플러스 1척 배가 어선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판옥선이었다는 군함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한 척을 해서 13척으로 일본군 133척에 맞서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는요. 키워드를 가지고 외국어 한마디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신전선 상유 10위를 가지고 중국어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중국인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한국인 학생들께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께서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의 내용을 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다면 정확히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12척이 남아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战船 상유12 진천 战船 상유12 지금 신에게 전선이 오히려 12척이 남아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삼시대에 꽃길 따라 역사여행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키워드로 하나씩 배우고 있죠. 한번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无论在哪里学习外语都必须学习那国家的历史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다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역사와 문화를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그 나라의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니가 빠졌네요. 无论你在哪里学习外语 당신이 어디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반드시 必须学习那国家的历史 반드시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렸던 진천战船상유12 지금 신에게 전선이 오히려 12척이 남아있습니다를 아직 12척으로 남아있다고 배웠다면 지금 역삼시대 꽃길 따라 역사여행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태의 자세를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이 남아있으니 일본군과 한번 싸워 볼만 합니다 하는 임전무태의 자세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명량해전은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이걸 공부하세요. 새가 새조자죠? 새가 입을 벌려서 지적이면 소리가 나죠? 울명입니다. 새는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도 하지만 운다라고 하잖아요. 울명자입니다. 진도 앞바다에 가면 울돌목이 있죠.
울돌목. 이 울돌목이, 이 울자가 바로 이겁니다. 울명입니다. 울돌목. 그래서 이 울 진도 앞바다 울돌목 해전을 명량해전이라고 해요. 명량해전. 13대 133.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으로부터 정유재란까지 왜군을 상대로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노량해전, 일본군이 도망가는 것마저도 그냥 보낼 수 없다. 다 죽여서 시신만이, 수군만이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보내는 자리까지 다 일본군들을 보내지 않고 싸웠던 그 노량해전에서 1598년 11월 17일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 임진왜란 내용을 그동안 많은 내용으로 공부하셨겠지만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새로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1592년 5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야욕으로 인해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일찍이 일본의 침공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전라저도 수군절도사 이순신. 연이은 승전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한다. 김대시와 해상전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그가 진두지휘했던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이 펼쳐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본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23전 전승이라는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임진 7년 전쟁을 승리로 매듭지었다.